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량쉬둥이 제1행동대장 왕우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찔러 죽이고 곧바로 잡히게 되었답니다. 또 그렇게 난다긴다 하던 왕우에도 살인죄로 경찰서에 잡히자 그냥 얼굴이 창백해지며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신문하는 모든 질문을 그냥 무시하고는 모른다고 딱 잡아댔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휴식하는 시간이 되자 글쎄 왕웨이한테 핸드폰 하나가 슬그머니 전해지더랍니다. 헐, 량쉬둥이 그 당시 힘은 이 정도였답니다.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한테 핸드폰을 건네주다니요. 이어 왕웨이는 화장실로 가서는 와들와들 떨리는 그 손으로 량쉬둥한테 전화합니다. 왕웨이야, 그래 어떠야? 밥은 배불리 먹었니? 량쉬둥이 목소리를 듣자 왕웨이는 그냥 울컥했답니다. 얘는 이제껏 아는 인맥이라고는 그냥 하나도 없었고 량쉬둥이 만약 버리게 되면 그냥 그렇게 쓰레기마냥 처분되는 신세였으니 말입니다. 형님에 전 괜찮습니다. 만약 그때 형님이 저를 걷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그때 폐병으로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가면 형님을 더 따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슬플 뿐입니다. 네, 왕웨이 이놈 이 말은 그냥 100점 만점이 100점이었죠. 야야, 뭔 그런 약해빠진 소리를 하니? 내 너를 빼내느라고 이미 10만 위엔이나 썼다. 그러니 안심하고 내가 있는 난 너를 총살 못 시킨다. 진짜 운수가 안 좋아도 한 10년 정도 그냥 감옥살이를 받을 건데 그것도 몇 년만 잘 버텨내면 내가 뽀와이 주위로 바로 빼내줄게. 그러니까 그 무조건 입만 조심해야 된다. 알았니? 네, 결국 왕후에는 량쉬둥이 노력으로 총살은 피했었고 몇 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몇 년이라고 뭐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데 10년 이내였다고 합니다. 량쉬둥은 이렇게 왕후의 목숨을 두 번이나 구해주게 되었답니다. 이후 왕후에는 그 감방에서 눈물로 맹세했겠죠.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 량쉬둥 형님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싸우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왕후에는 그날을 못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왜냐면 왕후가 나오기 전에 량쉬둥이 또 잡혀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의 일인데요. 량쉬둥은 이번에 왕후의 일을 겪고 나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아니 뭐야 이게? 사람을 죽여도 돈으로 해결되네. 사실 그전에 량쉬둥 일당은 아무리 뭐 어떻게 날아다녀도 사람을 죽이진 않았죠. 사람이 목숨을 앗아가면 무조건 총살이라고 생각해서였었죠. 하지만 왕후회를 살리고는 량쉬둥이 담대학도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답니다. 량쉬둥은 이어 전문 킬러 조직까지 만들게 되었답니다. 이 킬러 조직은 량쉬둥이 진짜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 그를 위해 죽여주고 그에 해당하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문 킬러 조직의 행동대장은 싱야쥔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싱야쥔도 저번 이야기에서 나온 천하제일 도둑 황팅리 부하였었답니다. 하지만 황팅리가 잡히고 이 조직이 붕괴되면서 짱홍옌처럼 이 간신히 살아남은 놈이랍니다. 하지만 이미 수배령까지 나왔으니 경찰에 잡히면 그냥 총살이겠죠. 그러니 사람 목을 따는데 그 눈 한번 깜짝 안 하는 독한 놈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얼마 안 지나자 량쉬둥은 이 킬러 조직을 사용할 기회가 왔답니다. 그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한 돈 많은 사업가가 량쉬둥을 찾아와서 의뢰를 하였답니다. 량쉬둥 형님, 형님이 그 흑사회 바닥에서 소문을 자자하게 듣고 와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제 와이프가요. 이 이빨이 불편하다고 치과병원에 가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도 허구한 날 자꾸 그 치과병원으로 들락날락하니 많이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내 뒤따라 요 가만히 가봤거든요. 네, 근데 그 치과 원장이란 놈이 글쎄 치과용 시술 침대 위에서요 제 와이프랑 후떠덕 벗은 채로 그냥 떡을 치고 있더라고요. 야, 내 평생 동안 또 그 치과병원이 시술 침대 위에서 이 벌거벗고 떡을 친 놈은 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욱해갖고 쳐들어갔는데 그만 부끄럽게도 그 치과 의사한테 그냥 겁나 처맞고 말았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자 량쉬둥은 피식 웃으면서 그럼 그 녀석 어떻게 해줄까? 의사지 못하게 오른팔을 잘라줘? 아니면 영원히 쩔뚝이로 살아가게 이 다리 한쪽을 잘라줄까? 네가 원한다면 걔 거시기를 잘라서 이 고량주에다 담궈줄 수도 있다.
어째 달래? 네, 그러자 그 사업가는 나지막하게 얘기합니다. 형님, 그런 사소한 걸 부탁하자면 량쉬동 형님까지 찾아 안 왔죠. 그놈을 깔끔하게 죽여줘야겠습니다. 이 장춘 시내 바닥에서 사람을 죽이고 아무 일도 없을 사람 량쉬동 형님밖에 없죠. 형님, 그놈을 죽여만 주시면 제가 80만 위엔을 드리겠습니다. 에? 80만 위엔? 달달하구나. 오케이, 까짓 건 내가 깔끔하게 죽여줄게. 하면 량쉬동은 그 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량쉬동은 자신이 킬러 조직 실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하기도 했던 바에 요번에 이 건은 걔네 실력을 테스트하기 딱 좋은 건이었죠. 하여 신야준한테 이 일을 해결해라고 명령했답니다. 이어 신야준은 바로 그 치과병원으로 다가갔답니다. 가서 먼저 뭐 이빨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치과 원장과 그 주변을 잘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그 원장이 사는 주소까지 알아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이 연속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니 점점 더 친해지게 되면서 치과병원의 구조와 그 주위 환경에 대해 모두 다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자세하게 알게 되자 진야쥐는 드디어 손 쓸 곳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매복 장소는 원장이 집에서 이 치과병원으로 향하는 길모퉁이에 아주 구석진 곳이었답니다. 진야쥐는 그곳에서 치과원장이 지날 때까지 숨을 죽이고 매복해 있다가는 그 뒤에 조용하게 나타났답니다. 그리고는 뒤통수에 대고 빵 하고 그냥 권총을 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앞으로 꼬꾸려져 있는 그 치과의사의 태양혈을 향해 다시 한 방을 먹여서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 놓았답니다. 그 치과의사는 죽는 순간까지도 누구한테 왜서 죽어야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갔겠죠. 전문 킬러들 수법은 이리도 간단하답니다. 량쉬동은 의뢰인한테서 80만 위엔을 받아서는 신야준한테 10만 위엔을 주고 자기 호주머니 70만 위엔이 척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달달했겠나요? 그번 살인은 범인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량쉬동이 잡힌 뒤에 자백을 해서야 그제야 밝혀지게 되었답니다. 네, 하지만 신야준은 이미 멀리로 도망을 간 뒤였었고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묻히게 되었답니다. 저번 회에서 량쉬동이 제1행동대장 왕웨이가 살인죄로 감옥에서 썩게 되었잖아요. 하여 량쉬동은 이 왕따장이라는 말을 왕웨이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이놈도 제일 하층 주먹에서부터 이 여러 전쟁을 통해서 한층 한층 올라온 놈이었는데 이런 놈들은 보통 다들 독종이랍니다. 하지만 이놈이 활약은 뭐 왕후에처럼 화려하지는 않았고 또 심지어 엄청 치사하기까지 합니다. 그 일은 또 이러했답니다. 왕후가 감옥에 들어가고 지가 행동대장이 되자 이놈은 그냥 더더욱 우쭐쭐거리며 그냥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왕따장이 한번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요. 택시비가 13위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따장은 10위엔짜리를 그냥 척 주고는 당당하게 내리려고 했답니다. 야야! 니 어디 가려고? 13위엔이라잖아. 13위엔, 3위엔 더 내놔라 라고 택시기사가 이 왕따장 팔을 꽉 잡더랍니다. 뭐 3위엔? 내 량쉬동 형님이 행동대장 왕따장인데 그런 것까지 다 내놔야 되니? 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답니다. 네, 그 시절에 이 깡패 건달 놈들은 이렇게 치사하고 더러운 놈도 많았답니다. 뭐 많은 돈도 아니고 택시비 3위엔 때문에 또 이러고 있는 거였죠. 만약 그날에 다른 택시기사였다면 또 꽁 하고 참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날은 아니었답니다. 이 택시기사는 이름이 류종시행이라고 불렀는데 또 흑사회 바닥에서는 꽝따도우라고도 불렀답니다. 이 꽝따도우는 대가리가 크고 이 번들번들한 대머리라는 뜻인데요. 얘는 택시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두목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량쉬동도 이랬잖아요. 얘네도 얍잡아볼 조직이 아니었답니다. 꽝따도우는 왕따장이 멱살을 쓰러지게 잡고는 어이 샹당내네 량쉬동도 우리처럼 택시건달이었다. 근데 지금 량쉬동 갖고 뭐가 어쩌고어째? 이 왕따장은 자신이 멱살을 잡은 그 꽝따토의 손을 빼보려고 하지만 또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 꽝따토의 덩치와 소나기 힘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 왕따장은 꽝따토를 향해 주먹을 날렸으며 그 두 명은 택시 안에서 뚝딱뚝딱하고 난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고 나서 택시 문이 열리더니 왕따장이 척 내립니다. 역시 주먹을 전문 쓰는 놈이 더 강하긴 했죠.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왕따장 주위에는 대6명의 택시 건달들이 이 우르르 하고 포위를 하는 거랍니다. 네, 이런 택시 건달이 무서운 점은요. 그 오고 가는 택시들은 다들 그냥 한 패거리여서 일단 택시에서 뭐 다툼이 생기거나 그래 보이면 그냥 다들 우르르 하고 금방금방 모이게 되는 거랍니다. 꽝다토이 택시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이 택시가 휘청휘청 거리니 그 곁을 지나던 다른 택시 기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던 거였답니다. 네, 그러면 그 뒤엔 어땠을까요? 왕따장은 그 택시 건달들한테 겁나 당했다고 합니다. 왕따장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난 뒤에야 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딱 봐도 그 나중에는 그냥 다시는 행동대장으로 거들먹거리지 못할 정도까지 돼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3위엔 한화로는 500원 때문에 말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량쉬둥은 제대로 빡칩니다. 이제껏 흑사회 바닥에서 훈하면서 이 정도까지 개망신은 못 당해봤으니 말입니다. 야야 멍판성 다홍두더웨 니네 간부들은 애들을 모두 풀어라. 그래서 이 뺨빼대가들 내 앞에 잡아와라. 사람 얼마 불러도 좋고 돈을 얼마나 써도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내 앞에 잡아서 끌고 와. 네, 그러자 그 고층 간부들은 200여 명의 부하들을 지휘하여 기차역이며 버스 정거장을 그냥 샅샅이 수색하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들도 이 꽝다토가 어디 있는지 몰랐으니까 걔네가 보통 손님을 받는 곳에서 가서 찾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답니다. 왜냐면 그 꽝다토는 자신이 택시이고 뭐 조직이고 다 버리고는 장춘실을 떠나서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말이었죠. 꽝다토도 잘 알고 있었겠죠. 량쉬둥을 그 정도까지 건드려 놓고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말입니다. 량쉬둥은 어떻게 찾아냈는지 타지에서 숨어 지내던 꽝따토를 찾아냈답니다. 이건 아마도 량쉬둥이 그의 경찰 신분을 이용하여 이 타지 경찰서에다가 수사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쟤 아무리 뭐 난다긴다는 흑사회 보스여도 자기 지역에서 먹히지 다른 데서는 안 되겠죠. 결국 량쉬둥은 자기 조직원들을 그곳에까지 원정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꽝따토를 잡아서는 아주 그냥 목숨이 간달간달 붙어있을 때까지 다시는 병원 침대에서 지발로 내려오지 못할 때까지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네, 량쉬둥 이놈이 독하긴 독했죠. 량쉬둥이 이런 독한 짓을 하며 다닐 때 사실 다른 한 놈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답니다. 그건 바로 량쉬둥 조직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짱홍옌이었죠. 이 짱홍옌은 량쉬둥 조직과 완전 다른 스타일입니다. 짱홍옌은 량쉬둥처럼 뭐 든든한 백도 없었고 또 량쉬둥처럼 온정하고 달달한 수입도 없었으니 완전 그냥 막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냥 큰 돈을 버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다 했었는데요. 심지어 약장사기까지 손을 대고 이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답니다. 이런 짱홍옌이 벌인 짓은 알려진 바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왜냐면 이놈은 경찰들한테 생포된 게 아니고 이 총싸움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죠. 이 짱홍옌이 이야기는 량쉬둥이 진술에서 조금이나마 얻어들을 수 있었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짱홍옌이 이 약거래를 할 때 마치 영화처럼 이 손가락에 약을 묻혀서는 입안에 막 묻혀서 보더랍니다. 하지만 그 성분이 턱없이 부족하자 뭐요? 지금 약 갖고 장난친 거요? 라고 하면서 즉시 머리에 대고 빵! 하고 쏘아 상대방을 즉사시켰다고 합니다. 그 뒤에 위쪽에서는 이 수백 명의 경찰들을 동원하여 짱홍옌 조직을 잡아 나섰지만 그만 놓치고 말았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한 짱홍옌은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어디 타지로 또 멀리 도망쳤을까요? 아닙니다. 이놈은 오늘만 멋있게 살면 된다라는 놈이었는데 멀리 도망가지는 않았고 장춘시에서 500km만 떨어져 있는 찌시라는 곳으로 도망쳤답니다. 장춘시와 이 찌시라는 곳은 다들 중국 동북부에 속해 있었으니까 너무 멀지는 않았죠. 그곳에 도착한 어디 뭐 숨어있지도 않았고 당당하게 길에서 활개치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그곳 나이트로 어슬렁어슬렁하고 기어들어갔는데요. 이런 독이 바짝 올라서 무서울 게 없었던 하루살이 건달인 짱홍옌은 또 나이트에서 어떤 끔찍한 짓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